안녕하세요. 프리패스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타 국가로의 여행이나 유학, 이민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삶이 여유로운 나라, 캐나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캐나다에서 오래 거주하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업을 고려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캐나다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 각 주마다 특징들이 모두 달라서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직업을 원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요즘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 쪽 직업을 살펴보는 분들이 많은 편이고,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력을 가진 분들도 잘 알아보시는 분야이기도 하고, 한국과 캐나다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자격증이 바로 캐나다 ECE 자격증인데요. 각 주마다 취득 조건이 달라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주에서 안내하는 홈페이지도 다양하고, 아동 관련 학력인지, 과목 이수 학점은 다 채웠는지, 실습 시간은 얼마나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는지 등등 하나하나 챙겨야 되는데, 솔직히 이걸 혼자서 준비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ECE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루트를 알려드릴까 하는데,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해주시는 센스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ECE는 무엇일까요? 우선 간단하게 ECE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Early Childhood Education, 즉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일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랍니다.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릴 때 데이케어 센터에 자녀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 직업이지만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ECE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은 편이라 인력난을 겪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덕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ECE가 이민을 위한 잡 코드 중 EOCB 테크니컬 잡에 속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미리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평균 연봉은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한 $7,000 정도로 약 3,900만 원 정도의 연봉이며, 2년 차의 경우는 $47,000 정도로 평균 연봉이에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캐나다는 복지 혜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는 점을 생각하며, 사실 그렇게 급여가 높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도 매일같이 순수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서 전체적으로 동료들의 의욕이 높은 편이며, 일에 대한 사명감도 타 직업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 수업 진행에 무리가 있거나 다른 아이들의 해가 되는 행동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엔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라서, 정말 응급을 요하는 일을 제외한다면 지정된 시간까지는 돌봐야 하고, 한국과는 달리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가 적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럼 ECE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캐나다에서 ECE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주의 교육부에 신청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가 있는 BC주 혹은 토론토가 있는 ON주를 가고자 하지만, 실습 시간 시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히나 더 어렵죠. 캐나다의 몇몇 주는 ECE 자격증 자체가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습 시간 증명이 필요 없고, 자격증 유효 기간도 없고, 영어 성적이 필요 없으며, 비교적 쉽게 발급되는 SK주 교육부에 ECE 자격증을 신청하여 가고자 하는 위주로 교환을 합니다. 이 SK주 ECE 자격증은 총 3개의 레벨로 나누어지는데요. ECE 레벨 1은 아동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관련 과목은 Child Development 영역에서 1과목,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1과목,
릴레이션십 영역에서 한 과목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ECE 레벨 2는 유아교육 관련 전공 1년 코스를 이수하거나 그와 동등한 양의 수업을 이수하였을 때 발급이 되는데, 영역별 과목 분배를 살펴보면 차일드 디벨롭먼트 영역에서 3 과목,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4 과목, 릴레이션십 영역에서 3 과목, 릴레이티드 코스에서 3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죠. ECE 레벨 3는 2년 디플로마, 한국어로 치면 전문대졸이죠. 그 과정을 유아교육 관련 전공 이수 혹은 그와 동등한 양의 수업을 이수하였을 때 발급이 됩니다. 영역별 과목 분배를 살펴보면 Child Development 영역에서 4 과목, Programming 영역에서 6 과목, Relationship 영역에서 7 과목, Related Course에서 10 과목 이렇게 이수를 하여야 되죠. 다만 이 영역별 학점들을 쌓기 위한 과목들은 구분하기 매우 어려우실 텐데, 기준을 조금만 세워드리자면 각 영역별로 분류되는 과목들을 미리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Child Development 영역에서 분류되는 과목은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Language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Emotion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Observing and Assessing Health Safety and Nutrition 관련 과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발달 관련 과목으로 과목 내용 자체가 아동 유아 발달 관련 과목이라면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편이에요.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분류되는 과목은 Role of Play, Curriculum Planning, Creative Arts Programming, Programming for Infants and Toddlers, Programming for Cognitive Development, Science and Pre-Mathematics Skills 관련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기 참 힘드네요. 주로 교육 활동 관련 과목으로 아이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대부분 인정되는 편이에요. Relationship 영역으로 분류되는 과목은 Child Guidanc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ship, Professionalism and Ethics, Cultural Awareness, Found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관련 과목이 있습니다. 주로 관계 관련 과목으로 부모, 가족 관련 관계와 관련된 과목이라면 대부분 인정되는 편이에요. Related Course 과정으로 분류되는 과목은 보다 조금 광범위한데 General Arts, Sociology, Psychology, Native Studies, Music, Fine Arts 등과 같은 교양 과목이고, French Language, Child with Diverse Abilities, Infant Toddler Care, School Age Care, Administration Management 관련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예술이나 언어 관련 과목들이 많이 인정받는 편이고요. 사회복지 관련 과목도 많이 인정받는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니까 레벨 3를 노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안내드린 영역별 과목들은 모두 유아 관련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대부분의 조건을 갖추고 계실 수 있으니까 미리 과목 인정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좋고, 만약 과목이 부족하시다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점 은행제로 부족한 학점을 채워볼 수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참고할 수 있는 링크는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캐나다 ECE SK주 신청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을 모두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 신청을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ECE 자격증 신청서, 두 번째는 공식 성적표. 공식 성적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부로 바로 보내야 되고, 신청자는 신청서에 어느 학교에서 성적표가 도착할 것인지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죠. 만약 캐나다 내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서의 학교를 졸업했다면 World Education Services, 줄여서 WES에 성적표를 보내 캐나다의 학력과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죠. 이 성적 증명서를 WES로 보내서 웨스에서 이를 평가하여 캐나다의 학습과정과 동등하다는 Assessment Report를 발급해주고, 이 리포트를 웨스에서 SK주 교육부로 바로 보내도록 Recipient에 SK주 교육부 주소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와 성적표가 준비가 되었으며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되죠. 신청서 양식은 아래 설명란에 첨부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격증까지 신청하고 나면 요즘은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이라면 이 기간은 조금 더 단축될 수 있지만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ECE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ECE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분들이며, 캐나다에선 수요가 많지만 하는 일이 조금 힘들어서 인력은 그에 비해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잡 코드 중 NOCB 테크니컬 잡에 ECE가 속해 있으니까 이를 활용하여 이민하시는데 쓰실 수가 있고 SK주로 취득하셔야 다른 주처럼 실습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이때 보통 레벨 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영상 중반 부분에 제가 알려드리는 영역 구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제가 준비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